네, 반갑습니다. 김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영상 말미에 반등을 기원하는 발언을 했는데 오늘 그 기도가 먹힌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코스닥은 4% 가까이 반등을 했고 코스피는 2% 가까이 반등을 했죠. 근데 워낙에 6월 달에 지수 자체, 전체 종목 자체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반등을 하는 분위기여서 특출나게 뭐 섹터라고 봐야 될까요? 테마라고 이렇게 몰린 섹터는 없는데 오늘 키투주 정도만 조금 수급이 몰리면서 순환매를 보여줬는데 눈에 띄는 테마가 있었습니다. 무상증자 테마예요. 무상증자 테마. 오늘 개별 종목들,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 주식수 적은 종목들이 이유 없이 올랐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최근에 신규 선장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뭐 5대 1이다. 뭐 노토스 같은 경우에는 8대 1이다. 이렇게 무증을 때리면서 그냥 상한가 가고 권리락 잠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무증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개별 종목들이 딱히 호재가 없는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상승 종목들 한 종목씩 살펴보면은 상한가 종목 뭐 우선주 제외하고 뉴보텍 이거 대주주가 바뀌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뭐 관련 종목으로 뭐 섞였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력 마음이죠. 뉴보텍 시가총액 500억이 되지 않는 뉴보텍하고 K옵션은 무상증자 권리락. 나노 CMS도 코로나 사멸 램프 개발하는 곳인데 굳이 딱히 뉴스 뜬게 없어요. 근데 보면은 코로나 여름 재유행 그 가능성에 대해서 뭐 상승한 곳일 수도 있고 주식 수가 430만 주 신규 선장 종목이 몇년 조금 된 종목 2021년도에 신규 선장한 종목이긴 하지만 주식 수가 적고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무상증자 가능성이 있으면서 수급이 몰린 것 같고. 그리고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 영상에서 미리 언급을 드렸었죠. 신규 선장 종목들 무증이 유행이다. 무증 때리면서 상한가 만들고 상승을 시킨다. 왜냐면은 상장하기 전에 기간 물량도 있을 거고 거기에 그 상장을 주도했던 뭐 큰손 물량들도 있을 건데 어쨌든 증시에 상장을 했을 때그 물량들이 차익 실현을 시켜줘야 엑시트를 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증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신규 상장 종목에도 크게 수급이 몰리지 않죠. 그렇다 보니까 나좀 봐줘라 하면서 이렇게 무상증자 막 때리면서 상승을 시키고 기존에 있던 뭐 상장할 때 있던 뭐 기간 물량들이나 그런 세력들 물량들을 이렇게 엑시트 시켜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번 주에 모아데이터가 무상증자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가 나왔다. 한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무상증자 뉴스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공구몬도 무상증자. 피코그램도 이거 원전 관련주로 이렇게 엮였는데 2021년도에 상장을 했죠. 그리고 주식수도 적고 시가총액도 낮고 하다 보니까 무상증자 딱히 뉴스도 없어요. 이 종목도 주식수가 적고 시가총이 낮다 보니까 무상증자 가능성 때문에 수급이 몰린 것 같습니다. 테마 자체가 무상증자입니다. 무상증자 한다고 뭐 기업의 가치가 변한다거나 뭐 그렇게 크게 호재도 아닌데 지금 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ITIG도 시가총액 적고 무상증자 적고 시가총액 낮고 주식수 적고 무상증자 가능성 때문에 또 요것도 상승을 했죠. 그리고 보겠습니다. 뭐 오상자이엘 같은 경우에 키트 종목, 프롬바이오도 이건 뉴스가 없었습니다. 뉴스가 없었고 지금 2021년도든 2022년도든 신규 상장하고 주식 수가 적은 종목들의 수급이 몰린다. 하나의 테마를 형성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키트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수젠텍 그리고 슈마시스는 빠졌죠. 차트 좀 크게 보겠습니다. 수젠텍, 휴마시스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2차 상승을 어제 오늘 수젠텍, 휴마시스 이런 종목들이 어제 오늘 상승을 했고 오늘 순환매 일환으로 오상자이엘 그리고 PCL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죠. 그리고 오늘 장중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뽑혔던 종목들이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현대 에버다임도 뭐 상승을 했다가 모두 반납했고 뭐 수산중공업, 해인 그리고 KH건설은 제가 건들지 말라고 했죠. 12 물량 쏟아진다고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뭐 그대로 쭉 빠지는 모습이고 뭐 데모 이런 종목들이 생각보다 뉴스에 반응을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 종목들이 좀 조정을 크게 받았던 종목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도 6월달 장에 그 테마가
뉴스하고 테마가 있으면서 상승을 했던 종목들은 조금 상승폭이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네옴시티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섹터가 겹치는 섹터가 있죠. 건설주들, 건설 섹터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히림 같은 경우에는 뭐 고가에서 자리를 지키는 중인데 조금 자리가 조금 불안불안하죠. 제가 말씀드렸던 석수건설도 뭐 차트를 그리는 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대 자체가 워낙 낮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조금 거래량 터지고 윗골이 다는 요거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게임 섹터, 바이오 섹터 이렇게 조정을 크게 받은 섹터들이 지수가 올라올 때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장까지 최근장까지 살펴보면은 신규 상장 종목들 무상증자 테마가 생기면서 오늘만 봐도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수급이 몰리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유행에 뒤처질 수가 없죠. 2022년, 2021년 상장 종목들, 신규 상장 종목들을 보면서 어떤 종목들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상승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상장 종목들이 지수가 안 좋을 때도 수급이 몰리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지수가 좋을 때도 하나의 테마를 만들면서 상승해 준다고 하면은 여러모로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들이 보시면은 다 가격대를 크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낮고 그리고 딱 매매하기 조금 좋은 섹터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증시에 무증 테마가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다, 아니 이미 무증 테마로서 자리를 잡았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 중에서 조금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을 몇 종목 뽑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VC, 그리고 마인즈랩, 그리고 BCNC, 그리고 G2파워도 재료도 좋죠. 그리고 레이저셀 정도, 요 정도 추려서 지켜보시면은 개인 투자하시면서 수익 내시던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아니더라도 신규 상장 종목들은 지금 꼭 챙겨봐야 됩니다. 장이 안 좋아도 신규 상장 종목들의 수급이 몰리는 경우가 있고, 오늘같이 지수가 크게 반등하는 장에도 신규 상장 종목들 주식수가 적은 시가총액이 낮은 신규 상장 종목들의 수급이 쏠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들 그리고 무증 테마 끼 있는 종목들을 꼭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내일도 이 반등을 되돌리지 않고 이 반등의 추세를 이어가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번 주 내내, 이번 한 달 내내, 올해 내내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김팀장이었습니다. 또 뵙죠.